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깍새TV입니다. 여름날 더우시고 후덥지근하죠. 아이고 저도 지금 저도 처음 가는 댁이에요. 여기 이미 TV 좀 많이 나오신 댁인데 커피 한잔 먹고 가라 해서 저도 좀 넉넉한 인심이 계신 분의 커피를 지금 한잔 얻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야 물소리가 바로 들리네요. 지금 그 여기가 그 김국진 불타는 청춘 한국기에 야 진짜 우연찮게 이런 귀한 집을 오게 되네요. 이제 막 당항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 머리 잘라드리고 왔는데 다른 할아버지 찾으러 왔다가 이렇게 또 귀한 집을 알게 됐어요. 죄송한데 한번 집 좀 한번 들려볼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돌로 만든 건가요? 이게 돌잔이에요. 돌잔. 감사합니다. 이거 탑도 지금 다 싸신 거예요? 근데 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셨어요? 아 사다리 날까요? 실례지만 저 밑에 것도 선생님 거예요. 저기 저것도요. 아. 와 터가 엄청 많으세요. 그럼 이제 한국기행, 불타는 청춘, 다수 또 TV에 나온 댁이에요. 야, 집이 되게 멋스러워, 지금. 아, 이게 주인네 허락 아래에, 야, 이렇게 촬영하게 됐거든요. 야, 이 산골 짝에서. 나이는 많진 않으세요. 아이고야, 이게 너무 좋은데요. 시원해요. 다 돌집이라 그런가? 하기사 계곡 옆이라 물소리도 나고 야 이게 직접 장이 있어요. 직접 여전히 장이 있어요. 맨날 빈집만 다니다가 장이 들은 장독은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. 뒤안이 바로 산이에요. 아따 돌로 계단도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. 아유 자두나무가 엄청 오래됐어요. 자두나무가 원래 이렇게 안 큰데 엄청 큰 자두나무가 있네요. 아 이게 새입니다. 아 이게 쑥스름이 많으셔서 되게 인자하시고 좋으신데 쑥스름이 많다고 목소리조차 안 나오신다 그래서 아 이걸 저기서 이게 물이 좀 나나봐요. 산물이 산물. 바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아주 그냥 잘 져놓으셨네요. 물을 받아 쓰시나? TV에 나올 법하네요. 집이 옛집을 고쳐 쓰셨나봐요. 이러니 물이 흐르고 집이 이렇게 좋으니
어디 뭐 TV 프로그램에서 가만히 내버려뒀겠어요. 그래도 재밌게 다니면 산에 다니고 네. 그냥 뭐 시골 가면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밖에 없어서 또 반가워하시고요. 아, 여긴 세탁실이네요. 네, 그렇게 되어있습니다. 참고. 아,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들어오셨다가, 빈 집이 있어서 그냥 쓰시다가. 아, 손수 다 이렇게 다. 네, 지금까지 고치고 있어요. 아, 계속 진행 중이네요. 네. 없어요, 없어요. 크, 저런 돌담이 얼마나 멋있어요. 시원하네요. 이 장마인데 비가 내과가 많이 안 흘러요. 아니 저 2014년인가 그때 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네. 다리가 막히면서 여기 침수 됐었어요. 그 다리 바로 없어졌어. 아. 아니 근데 처음 뵀는데 너무 이렇게 잘 대해줘서 고맙습니다. 아니 다 그렇죠 이렇게. 집도 구경시켜 주시고. 그래. 저도 처음 들어 지나가는 사람하고. 아.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 되게 많아요. 아, 여기서요? 예. 아. 아, 이 귀한 집 잠깐 봐서 고맙습니다. 아이고. 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 국장의 하얀 복지. 네, 예. 야, 이걸 직접 다 주셨으니까. 저기 위에서부터 아이고 이 댁이 엄청 크네요. 여기 밑에까지 다 소유시래요. 아이고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참 좋으신 분 같은데 영상이 안 나오겠다, 목소리 나오기 더 쑥스럽다 하셔서 잠깐 목소리만 아이고 비춰드렸습니다. 야, 이게 그러니까 손수 다 이렇게 만드셨네요. 아무튼 뭐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휴양하시는 분을 잘 만나 뵌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도 삶이 휴양처럼 편안하셨으면 좋겠네요. 깍새TV였습니다.